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 TV입니다. 최근 태양광 업계가 정부의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이 불공정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상황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탓에 실제 제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부분 저희 하이존TV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17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를 중심으로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 발전 사업자들을 모집해 공정위에 제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격이 장기간 고정돼 있고 가격에 물가 인상분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등 불공정한 거래라는 것이 발전 사업자들의 입장입니다.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찰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전력거래소 및 한수원 등의 발전 공기업이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있는 현매 시장에 비해 보다 안정적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입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 시장에 비해 현물 시장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일단 공정위 제소를 준비하는 쪽은 2020년을 전후로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로 파악됩니다. 지난 2020년 상반기 고정가격 계약 상한가는 메가와트 시당 17만 2465원이었고, 2020년 현물 시장 평균 가격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1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고정가격 계약 단가가 더 비쌌으나 최근 S&P 및 REC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둘을 합친 현매시장 가격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달 17일 기준 현매시장 가격은 메가와트시당 22만 9천 원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고정가격 계약 상한가인 15만 3,494원보다 7만 원 이상 비싼 상황입니다. 이에 안 그래도 현 정부의 정책 안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은 20년 동안 묶일 수밖에 없는 고정가격 계약에 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태양광 경쟁 입찰에 사업자들이 대거 참여하지 않아 공급 물량의 6.6%밖에 채우지 못한 것도 모두 이 때문입니다. 결국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은 현재 계약 관계인 발전 공기업에 계약 해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발전 사업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무조건 공감할 수만도 없습니다. 물론 발전 사업자들 입장에선 이것이 불공정 계약이라고 무조건 따지는 것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라도 최소한의 수익은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마지막 항변인 것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모든 사업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인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것은 계약 관계자인 발전 공기업 입장에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익명의 발전 공기업 관계자는 발전 사업자들이 가격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을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요청한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며 반대로 고정가격 계약 단가가 현물시장 가격보다 높았다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겠냐며 반문하였습니다. 발전업계와 사업자들의 이번 움직임이 실제 제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경려와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